자, 계속해서 대명사 파트 이어서 갑니다. 펼치세요. 챕터 4입니다. 책 펼쳐라. 이래야 책 펼칩니까? 자, 오래간만 수업이니까 전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 대명사란 파트에 원래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인칭 대명사는 챕터 1에서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는 파트 할 때, he, 뭐, her, hers 이런 거 하면서 했어요. he, his, him, his 이런 거 하면서 했고요. 여기서 나머지 주로 다룰 게 지시 대명사 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동안 뭐라 그랬냐?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한 개면 this고, 여러 개면 these고, 멀리 있는 느낌인데 한 개면 that이고, 그게 여러 개면 those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this book books money, this book this mone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his 정리해 보면, 아, 뭐 계속 정리하지. 그러면 these book books money, these books밖에 안 된다. 정리해 보면 this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단수형, 셀수 없는 명사, 이 책, 이 돈, 이런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these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럼 얘는 뭐하고 비슷하냐? many하고 비슷하네요. many books밖에 안 되듯이 these 뒤에. 그러면 뭐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Okay, that book books money, that book that money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those books밖에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these나, 그러면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은 전부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고, 차이점은 가까이 있는 여러 개, 한 개고, 그 다음에 얘는 멀리 있는 여러 개다. 맞습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한 개라 그랬나?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여러 개다.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뭐 부정대명사 챕터에 자세하게 들어갈 예정인데, 부정대명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one이나 또는 ones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 it이나 they랑 비교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앞에 나왔던 동일한 것의 단수를 다시 쓰고 싶을 때,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면,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종류만 갖고 다르다면 one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 뭐 이런 얘기. 무슨 무슨 셀프, 무슨 무슨 셀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시대명사 문제풀이 할 차례죠? 오케이. 아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this book, this money 있고요. 그 다음에 these books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설명 다 했었네요. A. 괄호 아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당연히 뭐겠다? This is Sam's jacket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this가 답이고 these가 답이 안 되는 이유 좀 이따 여러분들이 설명 좀 해주시고요. 2번. 2번은 당연히 뭐겠다? Are these your pants겠죠? Are these your pants? 그럼 계속해서 3번. 당연히 those are my classmates겠고요. 그래서 4번은 that dog is not mine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해보면 this is Sam's jacket의 뜻은 이것은 Sam의 재킷이다고요. these가 불가능하고 this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케이, 두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am's jacket이 단수야 복수야? 네? 단수죠. 그렇죠? 그리고 is가 왔단 말은 이 앞에 올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thi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re these your pants의 뜻은? 이것들은 너의 바지들이니. 바지라는 표현의 단어는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했습니다. 왜? 바지 가랭이가 두 개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 중에 하나고요. 오케이. are가 온전히 these를 고르게 만든 거고, 마찬가지 pants도 아까 전에 jacket은 뭐였지만 단수지만 pants는 복수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올 녀석은 안만 길어봤자 뭐할수 있는 녀석이라 해야 된다? they를 할수 있는 녀석이 되어야 되고, this는 it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겠고.
그 다음에 those are my classmates 의 뜻은 쟤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멀리에 사람이 여러 명 있는 모양입니다. 쟤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 R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classmates 무슨 형태 왔다? 복수 형태가 왔다.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they 할 수 있는 those가 답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that dog is not mine 의 뜻은 저게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키가 되는 건 독이 무슨 형태라는 거? 단수형이고, 이렇게 that do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지 is가 어울리겠다. 그럼 those 뒤엔 those, 만약에 those를 답으로 고르도록 만들고 싶으면 문장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those dogs are not mine 이렇게 해줘야 되고, 뜻은 저 개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mine에다가 또 minds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인데 이런 건 없습니다. mine은 those dogs are not mine에서 mi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my dogs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not mine의 mine은 is not my dog이 돼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that dog 했으니까 여기에 무슨 형태 단수가 와야 돼? 복수가 와야 돼? 여기엔 단수가 와야 되겠죠. 만약에 those dogs are not mine 이었으면 not my dogs 라는 복수 형태가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라 했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boring의 뜻은 지루한이고 이것도 지루한이죠. 근데 좀 뜯어보면 boring은 지루하게 만드느냐 지루함을 느끼느냐.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저 책은 어떻지 않다?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책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있죠. 오케이, bore ing형은 어떤 시로서 ing형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라 그랬어. 이디형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어. 그러면 책이 지루함을 느끼겠어요?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ed movie야?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되겠지. 응? exciting game이야 excited game이야? exciting game이겠지. 어?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게임이냐 신나게 만들어주는 게임이냐. 그러면 ing형을 써야 되겠어? ed형 써야 되겠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게임을 보고?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되겠지. 여보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g 형태가 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bor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bore의 뜻이 그럼 뭐겠어요? 지루한다. 지루하다. 지루함을 느끼는? 그럼 bored는 뭐해? 자, 이게 있단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단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얘기야 일단? 하다시란 얘기죠. 지루하다. 그럼 bore의 뜻은 뭘까? 지루하다? 지루함을 느끼게 하다? 그렇지, 지루함을 느끼게 하답니다. 지루하게 만들다고 하면 되겠죠. 지루하게 만들다. 얘가 뜻이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그 ing형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또는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이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몇 번째 녀석이라면? 세 번째 녀석이라면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어? 내가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었어. 그럼 그걸 당한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는 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excite의 뜻은? excite 신나게
신나게 만들다겠지. 신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겠지. 그러니까 exciting은 신나게 만드는 것이 만드는 중인 또는 신나게 만드는 것이 되고 excited는 그걸 당한 됐습니까? 그러면 interest의 뜻은 흥미 느끼게 만든다. 그걸 또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겠지. 그러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 하는 중인이고요.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지. 형이 서희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 그냥 풀었을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ore, ing형과 ed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서희는 필기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한 것 같은데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다? This is my sister Julie 하면 되겠고요. 해석은 여자 형제 줄리다. 나의 시스터 줄리다. 그래서 뭐 하는 표현? 소개하는 표현이라 했죠. 소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he나 she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This is my sister Julie라고 소개한 다음부터는 she is very kind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he나 she를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문법이란 걸 배우고 있으니까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처음에 소개할 때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지시 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소개가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인칭 대명사 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얘를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고칠 수도 있고 두 개를 고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하나만 고치는 방법은? Those books aren't boring. 그렇죠. Those books aren't boring. 이렇게 하면 되고 뜻은 저 책들은 지루하지 않다. 요렇게 요런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두 군데를 만약에 고치라 그랬으면 that book isn't 그렇지. isn't boring. 이렇게 바르게 고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 답지에는 that을 those로 바꾸는 게 답지에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ose 여기에 books를 그대로 두고 싶으면 앞에는 셀 수 있는 것을 복수형이 셀 수 있는 것을 복수형을 가질 수 있는 인칭 대명 아 지시 대명사를 써야 될 거고 그렇다면 that 뒤에는 that book밖에 안 되기 때문에 those books aren't boring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고요. 다른 방법은 that을 그대로 두고 싶다면 that 뒤에 단수 명사 쓰고 that boo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n't boring 저 aren't도 isn't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물론 전달되는 내용은 다릅니다. Those books aren't boring의 뜻은 저 책들은 지루하지 않다가 되는 거고요. That book isn't boring은 저 책은 지루하지 않다겠고 책의 개수가 달라졌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얘는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얘도 마찬가지 한 군데만 고치는 방법도 있고 두 군데를 고치는 방법도 있죠. 그쵸? 한 군데만 고치는 방법은 타이완. 타이완이 어디라고 그랬더라? 대만요, 대만. 아. Those girls are from Taiwan. 그래서 어떤 가까운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 멀리 있는 느낌의 여자애들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저 여자애들은 어디 출신이다? 대만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is를 그대로 두고 싶다. is를 그대로 두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That girl is from Taiwan. 그렇죠. That girl 해서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도록 고쳐주면 되겠다. It. she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That girl is from 두 가지 방법. Those girls를 that girl 하고 is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또는 those girls are from Taiwan 할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this your 대화네요. Is this your camera? Yes, this is. 그래서 이것은 너의 카메라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 카메라가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요. 맞대죠. 근데 어디를 어디가 틀렸어? Yes, it is. Yes.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 그렇죠. 대답할 때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했죠. Yes, it is my camera.
그렇죠. My 카메라가 생각했죠. 어, mine도 괜찮네. 오, 똑똑한데. Yes, it's m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해야 된다. 그걸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law가 뭐든 거야, law? 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판단하다 라는 뜻도 있고 판사라는 뜻도 있는 단어가 뭐든가요? 파닉스 안 했어? 졌지. 졌지. 됐습니까? 판단하다 또는 판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lawyer가 뭐든 거야? lawyer. 그렇죠. lawyer는 변호사죠. 저게 뜻이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변호해 주는 사람. 피고인 변호해 주는 사람. 피고인이 뭔데? 오,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데?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죄 지은 걸 인식했다는. 어,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저지가 저 사람은 유죄. 이러면 그때부터 나쁜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이어랑 싸우는 사람이 누구야? 로이어랑 싸우는 사람이. 검사요. 프로세큐터죠. 프로세큐터. 프로세큐터. 이번 대통령 되신 분이 프로세큐터 출신 아니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 친구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봐. 대통령 하지 말래? 아니요. 그러면. 면접에 대신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방금 너한테 검사 찬잖아요. 프로세큐터. 면접에 라이벌이야. 그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었대. 어, 정치적으로 막 다 공개하네. 야, 구미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네. 어, 구미에서는 쉬, 조용히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남자는 변호사다 이 말을 만들어 보라는데 완성시키면 That man is a lawyer 하면 되겠죠. That man is a lawy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칼질하라는데요? 네. 오케이. 누가? 이 신발은 누구에게는? 나에게. 어떻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신발은 나에게는 크다 라는 표현은 These shoes are big for me. 여기에 these를 써야 하는 이유는 shoes가 무슨 형태? 복수형.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These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러니까 여기는 are. These shoes are big for me. 이 신발은 나에게 크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요? These shoes are big for me. 뭐라고요? 안 한 사람들. These shoes are big for me. These shoes are big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복수형. 오케이.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이따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요. 대답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그녀의 기타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Is this her guitar? Is this her guitar? 하면 되겠죠. 기타의 위치가 어떤 느낌이다?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몇 개다? 한 개. 됐습니까? Is this her guitar? 아니라니까? No, it isn't. No, it isn't. My guitar. 아. Mine 아니야? No, 이거 그녀의 기타니? Guitar. 이거 그녀의 기타니? 아니 내 거 아닌데 이럽니까? It isn't hers. 됐습니까? It isn't hers. 그녀의 것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아 이거 그녀의 기타니? 아니야 내 거 아닌데 이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진 않지. 오케이. 아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잘 못 들어가지고 그치? 네. 어 상대방이 한 말이 Is this your guitar?로 들려가지고 그치? 아, 네. 어 그렇게 해갖고 시험 문제 풀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서 어색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성무야. 어? 오케이.
네, 결국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is this라고 물었을 때 no this isn't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this는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 건물들은 매우 높니 했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저 건물들이 매우 높니 하고 싶으면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오케이, 그래서 are those building very tall 했으니 yes they are. 오케이, 어디가 틀려? 게 buildings. 오케이, 당연히 buildings 해야죠. 무슨 빌딩이야? 빌딩은 도즈 뒤에 뭐 도즈 북이냐? 도즈 북이냐? 도즈 북스냐? 어? 도즈 북스. 어, 그러면 도즈 빌딩이겠냐? 도즈 빌딩스겠냐? 오케이, 도즈 빌딩 안만 길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도즈 R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데이는 뭐를 안만 길어봤죠 한 거다? Those buildings are very tall이 생각됐겠네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아까 전에 하기로 했던 거 That man is a lawyer. 저 남자는 변호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탑 모스터 어디 갔냐? 터치가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있던 man이 man으로 바뀌면 일단 that은 아, 뭐로 네. 바꿔야 되겠고 those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is는 are가 돼야 되겠고 a lawyer는 lawyers가 돼야 되겠고 뜻은? 뜻은 저 남자들은 변호사들이다 됐습니까? 지금 that man is a lawyer를 man을 man으로 바꿨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 that man is a lawyer. 그래서 that man is a lawyer가 those men are lawyers가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수의 일치 개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셀 수 있나 없나를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무지하게 따지고요 그것이 셀 수 있으며 하자라면 어떤 식으로 문장 속에 표현되어야 하고 여럿이면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며 우리말에 비동사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됐습니까? 걔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1학년 때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거예요 이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학교 선배님들 니네 학교도 시험 네. 치고 있냐 쳤냐? 치고 있냐? 니네 학교도 다 치고 있지? 니네 학교도 치고 있고 2학년 3학년들은 잘들 쳤대요. 여러분도 이제 2학기부터 시험 치니까 잘 치셔야죠. 네. 그쵸? 오케이. 자, 칼질하랍니다. 이 사람이 내 친구다 하는 거 보니까 몇 명인 것 같아? 한 명. 한 명이 있는 것 같네. 그렇죠? 오케이, 가까이 했고요. 그러면 얘는 누군가 소개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person is my friend. This person. 오케이. Okay. This person is my friend. 아아아아아. 왜? Okay.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this is my frie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person 넣어도 돼. 아, 그 단어 그대로 다 쓴 거야. 아, this person is my friend.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생어 필사가 아니고 맞았다니까요. 오케이, 지금 이제 성모가 잘한 거 사람이 영어로 뭔가 열심히 찾아봤죠. 아니요, person. 그렇죠. person의 복수형이 뭐다? people. people이 된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 저 게임들이 재미있다. 저 게임들이 재미를 느껴요. 재미 느끼도록 만들어요. 재미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ing형이야, ed형이야? ing형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 게임들은 재미있다 하고 싶으면 those games are interesting. So, I am interested in games.
뭐템 뭐뭐에 관심 갖다라는 건 여러분들 중일 때 또는 나랑 여러 번 했는데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 그렇지. 그래서 so I am interested in them. 나는 그래서 그래서의 뜻은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것들에게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오케이.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Be late for.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오, 그럼 이거까지 되나 볼까?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오, be proud of. 나도 하고 있었는데. 오,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at. Be great at. 오케이. 걷기는 건강에 이롭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Walking is good. 했어? 뭐뭐를 잘하다는 be good at이었고 얘랑 되게 비슷한데 뭐뭐에 이롭다. 걷기는 건강에 이롭습니다. Walking 뭐뭐에 이롭다는 be good for walking is good for health. 뭐뭐에 이롭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나의 한 살짜리 brother는 걷기를 잘한다. My 1 year old brother is good at walking. 뭐뭐를 잘하다는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는 be good for. Be good at이든 be good for든 나는 관심 없어? 아 있다. 있어? 관심 없죠, 그쵸? 오케이. I am good for working. 이렇게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고 상관없죠? 그쵸? I am good for walking. I'm good for walking. I am good at walking 해야 되겠죠? 뭐래? 나는 걷기를 잘한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I am good at walking이야. I am good for walking이야. Walking 해야 되겠지. I'm good at 뭐뭐를 잘한다 할 땐 be good at를 써야 되고요. 뭐뭐에 이롭다 하고 싶은 be good for를 써야 되고 구분 좀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다음 비인칭 주어 is 인칭 대명사 is은 앞에 등장한 걸 앞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라서 쓰는 게 인칭 대명사 is였어. 인칭 대명사 is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했어요. 나는 I read a book yesterday. It was boring. 이 is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왜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까? 뜻이 있어. 서요. 아 뜻이. 오케이. 그렇죠. 첫 번째 이유, 얘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이라고 해석하다. 그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 얘 지우고 뭐 써도 돼? it을 지우고 뭐 써도 돼? 이 it을 지울 거야. 지우고 대신에 이 자리에다 뭘 넣어도 돼? The book. 그렇지. The book을 써도 되니까 the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가 있어 이거? 두 번째로 생각. 오케이. 뭐? 아까? 그거. 그래서 여기는 a book이지만 여기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되고? The book이라 해야 되고 the book은 한 권이야? 여러 권이야? 한 권이야.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이시라고요. 나는 어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지루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애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비인칭 주어 it.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it은 제일 말을 시작할 때 처음에 뭐 앞에 뭘 대신하는 거 없는 상태에서 쓸 수가 없어. 얘는
뭔가 하나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얘를 아또 쓰기 귀찮은데 더북 아우 더북 쓰기가 너무 연필심도 많이 들것 같고 어 더북 was boring 너무 길 것 같고 귀찮은데 이런 상황에 쓰는 걸 보곤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명사가 앞에 등장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게 인칭 대명사 it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it은 오늘 같은 날씨 오늘 날씨 어땠어요? 좀 더웠나요? 오케이 그쵸 뭐 약간 더웠으면 이러면 되겠네 오케이 약간 덥다 It's a little hot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덥다. 앞에 어떤 명사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쓸 수 있어 왜? 이거 뭐 말하는 거 있어 지금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이 it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은 첫 번째 이와 같이 뭐를 말하는 상황? 날씨를 얘기하는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 It is 5:32 o'clock이네. 오케이. 그래서 5시 32분이다. It's 5:32.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시간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것은 5시 32분이다 라고 안 하죠. 그냥 5시 32분이야. 또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을 쓰는 상황이 또 뭐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it is spring 오늘 같은 날씨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읽어볼까요? It is almost summer. 거의 여름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상황에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It is April 28th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할 거야? 됐습니까?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어? 오케이 목요일이다 It's Thursday 됐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마치면 지금은 아니겠다 겨울에 여러분들 7시에 수업 마치면 나가면서 이러겠네요 됐습니까? 어둡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겨울에 7시면 다크하죠 여름에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날씨를 얘기할 때 시간, 계절, 날짜, 요일, 밝고 어두움을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is the weather today?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안 넣어도 되고요 또는 날씨가 멋 같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 날씨가 어떻니 물어봐도 되겠지만 날씨가 멋 같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니까 뭐라고 물어봐도 되겠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소희 어디 아파? 비에 젖은 종이 같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다 얘기했죠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most summ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season is i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pril 28th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ate is it? 이라 했죠 날짜 묻는 건 뭐라? What d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urs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ay is it today? 하면 되겠죠. What day is it? What date is it? What season is it? How is the weather?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굳이 궁금하면 얼마나 화나냐 이렇게 묻는 거네요. 이건 뭐 쓸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봄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spring now. 그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침 9시다 하고 싶으면 It is 9 in the morning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이 화요일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Tuesday? Thursday로 뭐냐? Is it Tuesday today? 하면 되겠죠. Is it Tuesday today?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Is it Tuesday today? No, it isn't. It's Thursday.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뭐 take는 이렇게 설명해서 tak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ake 뒤에 돈이나 시간 같은 것이 오면 무슨 뜻이다? 들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필요한다 이런 뜻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10분이 걸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0분 걸려요. It takes 10 minutes. Where? To the bus sto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to the bus stop 이란 대답 듣고 싶다. 아니다. 10 minutes 란 대답 듣고 싶을까? 오케이. 10 minutes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는. 우리말로.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또는 뭐 얼마나 많은 시간 해도 되고 얼마나 오래 이런 말 넣어도 되겠네. 그렇지?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1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서희야 생각하고 있어야지. 1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그쵸? 선생님이 뭐 설명하는 거 듣고 있고 졸고 있는 게 공부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미리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 미리 생각해 놓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It is cold in wint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콜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너무 궁금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이 11월 12일이면 It is November 12th today. It is November 12th today. 자, 이 녀석을 영어 단어로 다 쓰면 12가 일단 뭐예요? 12죠. 12. 근데 12번째 하고 싶으면 요렇게 줄여서 쓰고 얘를 정식으로 다 쓰면 12가 됩니다. V 소리를 F로 바꾸고 번째라 뜻의 TH를 쓰면 돼요. 이게 12번째 12th. 12th. 12번째 이렇게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묻고 싶다네요. 그러면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하면 되겠죠.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How far is it?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A부터 B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A부터 B까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From A to B 이렇게 하면 A부터 B까지 From A to B. 여기엔 A 자리에 here 여기가 왔고 B 자리에는 the subway station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How far is it?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5km 떨어져 있다면 대답이 5km 떨어져 있어요 하고 싶으면 It is 5km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It is 5km.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그것은 5km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5km다. 그러니까 서희야, 그것은 11월 12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어제 뭐 했어? 몇 시 잤어? 자, 그럼 돌아가서 It takes 10 minutes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Mm-hmm.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면 얼마나
니 걸리니 그 버스 정류장까지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minutes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했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바꾼 것을 차례입니다. Does it take to the bus station? Okay. 어디가 틀렸게? 어? 여기? Takes, does takes 이렇게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이렇게 오케이, 아까 하나 틀렸는데 지금 두 개 틀렸네요 Take 이렇게 다시 어 그럼 이름은 하나 틀렸다고요. 미니트인가? 아, how many minute 해야 된다. 아니, 미니트 그냥 미니트.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그러면 many minute how many minute겠어? 미니트겠어. 미니트. 어, 이렇게 하면 두 군데 틀려요, 또. 2 bus stop. 아, 더가 없어야 된다. 도대체 이슨 왜 사라지는 건데? 어? 아, 이시 있었나 이릅니다.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어?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비인칭 주어. 왜 주어는 도대체 왜 사라지는 거야? 어? 얘가 타 넘고 갈라 그러면 띔틀에서 타 넘고 갈라 그러면 띔틀 있어야 되는데 띔틀 어디 갔어? 어? 뭔 does it take야, does it take지, 이놈들아. 내가 원하는 답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아주 잘했어 도원이 특히 how many minutes 다 했어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이거요 몇 분 걸릴지 몇 시간 걸릴지 몇 초 걸릴지 모르잖아 어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 해야 되니까 how many times 아 how many times다 아 오케이 time이 times 되면 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아. How many hours?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싶어요? 오케이. How much time? 오케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How much time does it take? 라고요. 자, 타임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돼요.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Much book books money? Much 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셀 수 없는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다고 얘기한다 했죠.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은 how many times겠냐? How many times는 무슨 뜻이야? 몇 번이나야 몇 번이나 걸리냐입니까? 몇 시간이 걸리냐입니까? 내가 필요한 표현은 그럼 how much time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10minut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How many minutes 저희가 아는 거 To the bus stop 이라고 한다고 그만 줘라 졸면 내가 자꾸 시킬 거야 됐습니까? 그래 선생님 수업이 very bored 해 boring 해 boring. 그렇죠 boring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we are very bored 상태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어쩌겠어 지금 뭐 넷플릭스 틀어놓고 영화 하나 볼까? 아니요 오 단호한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겠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콜드란 대답 듣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겨울엔 날씨가 추운데 겨울 날씨 겨울을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한 살짜리 동생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겨울 날씨 어때? 라는 표현을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자, how is the weather? 할 수도 있다 그랬고 또 내가 뭐도 할 수 있다 그랬더라. 날씨가 뭣 같냐? What is the weather like in winter? What is the weather like? 할 수도 있고 How is the weather? 할 수도 있다 그랬어. 날씨 묻는 표현 두 번째 가르쳐줬어.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오늘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지. How is the weather?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랍니다. It is bright here. 애 뜻은? 여기는 밝다. 여기는 환하다. 여기 밝다. 됐습니까? Bright의 반대말은? Dark. It's not dark here. 이 말이죠. It's not dark here. It's bright here. 나 bright의 반대말 가르쳐줬어. 네. 됐습니까? 그래서 bright의 뜻은 뭐라고요? 밝은, 환한. 됐습니까? 또는 뭐 사람한테 쓰면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뭐 Sam is bright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럼 무슨 뜻일까? 뭐라고? 응? 그렇죠. smart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똑똑한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t's windy today의 뜻은? 오늘은 바람이 분다고요. wind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거나 How is the weather today? 할 수도 있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할 수도 있고 날씨가 뭣 같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떻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름엔 덥대네요. 여름엔 덥다.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그 다음에 It's my birthday today의 뜻은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됐습니까? 그것은 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It's August 3rd의 뜻은 오늘은 8월 3일이다. 8월 3일이다. 그래서 August 3rd란 대답 듣고 싶어. 날짜네요. What date is it today? 그렇죠. What date is it이라고요. 오케이. 성모야. 네. 딴 사람이 좀 맞춰봐. 됐습니까? 딴 사람이 좀 맞춰봐. 됐습니까? 오케이. 날짜가 궁금하면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6 o'clock now는 지금 6시 정각이다 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now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3월 1일이다. It is March 3rd today. March 3rd? First. First today. It's March 1st. 1 쓰고 ST 하면 first의 다른 표현이 뭐 여기다 first 써도 되고요. 그냥 one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It's March 1 today. It's March 1st today. 그 다음에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takes It takes 부산 4 hours. It is take 뭐 막 튀어나오지 말고 정리 좀 해봐. It takes 4 hours. 맞잖아. 그 다음 또 민준이 뭐라고? It takes 4 hours to the 부산. 뭐 또 다른 의견? 뭐 괜찮아. 배우려고 왔는데 틀리는 게 뭐가 부끄러워. 오, 확실하게 틀렸다 야. 자,
It is takes? 내가 it is takes 딱 보고 내가 뭘 물어볼 것 같아? 네? 어? It is takes를 보고 내가 너한테 뭐 물어볼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 이거 안 물어보겠어? 아, 아 아야 이게 아? 어? 아냐 이게? 걸린다 이다? 응? 걸린다 이다야? 걸린다 이다? 응? 자 걸린다 했네. 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겠어? What? 그렇지. 무엇이 걸리는지 묻겠지. 그렇지. 무엇이 걸린대? 네 시간이 걸린대. 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겠어? Where에 대한 대답을 보겠지. 그렇지.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어요. 그렇지. To 부산이지. 이거 무슨 명사야? 이거 그렇지. 이거 고유 명사잖아. 어? 고유명사 특별 취급해주죠. 어떤 식으로 특별 대접해줍니까?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항상 대문자로 쓰는 대신에 더 이런 건 없어. 어, 더 민준 이러냐? 어? 더 구미 이런 건 안 본 적 없어. 어, 더 뉴욕 이런 거 본 적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고유명사 앞엔 더를 안 씁니다. 이미 얘는 문장에 어디 쓰든 대문자 쓰기로 특별 취급해주기 때문에. It takes, wait, the four times, 난 은근슬쩍 four times 기대했는데 그건 다행히 없네. 네 번이 걸리냐? 됐습니까? It takes 4 hours to Busa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uch time? 오, 똑똑한데. How much time does it take to Busan?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 궁금하면 How many hours?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How many hours does it take to Busan? How much time does it take to Busan? How much time 대신에 얼마나 오래 걸리니? 오, 그렇지. How long does it take?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세 개 가르쳐줬어. 그치? 얼마나 오래는 뭐라고요? How long? 얼마나 많은 시간은? How many time? How much time?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 궁금하면 How many hours? 됐습니까? 안 돼. 빨리 갔다 와. 중요한 거 설명하려는 순간 말이야. 자, 부정대명사 1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니까 절대로 뭐하고는 관계 없다고 말을 시작했었다. 네. Not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정사가 아니고요. 오케이. 뭐를 붙일 수 없는 명사들, the를 붙일 수 없는 명사 대신 쓰는 명사가 one이나 ones야. 여기서는 이제 one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 얘기할 거냐면 one 또는 ones를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one 또는 ones. 뭐랑 비교한다 그랬냐? 얘는 it이랑 비교한다 했고요. 얘는 day랑 비교한다 그랬어. 자, 앞에 나왔는 걸 다시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계라면,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면 쓰는 게 it이죠. 그렇죠? 앞에 나온 게 여러 개인데 그거를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건 day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는데 이거 두 가지 문장 A와 B가 상황 1이 있다 그랬고 상황 2가 있다 그러면서 비교했었어. A가 I lost my book.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I 뭐뭐뭐 해야만 한다 중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I have to도 배웠어. I love my book. 내가 뭐 해버렸다? 내 책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기에 it은 뭐 대시고 왔어? 어북이야? 더북이야? 더북인 거지. 그치? 더북 대신에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긴 당연히 둘 중에 find가 와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니까. 근데 여기에 it이 아니고 만약에 one이라면 그러면 얘는 더 북이야 어 북이야? 어 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by가 와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a book 대신에 쓰는 게 뭐다? one이라고요. the book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it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사용된, 자, 이렇게 해서 뭐 find를 골랐다 치자. 그럼 여기에 it은 the book 대신에 왔는데 the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까 그거죠. 네. 아까 그거.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는 it인 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사야만 한다라고 이걸 골랐다. 그러면 the book을 사는 거야? 잃어버린 책을. 아이고 이거 내가 잃어버린 책이네. 내가 사야 되겠다. 친구가 내 책 막 훔쳐갖고 들고 있어. 친구, 나쁜 놈이, 나쁜 친구가 내 책을 훔쳐갔어. 어, 내가 찾았어. 그치? 어,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바이를 고르고 싶으면 더 북이 아니고, 더 북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어, 북이기 때문에 I have to buy it이 아니고 I have to buy one을 써야 한다. 그럼 once는 어떤 상황에 쓰겠어? once는? 그게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지 뭐. 됐습니까? I lost my book. 난 책 한 권을 잃어버렸대. 여러 권을 잃어버렸대. 여러 권을 잃어버렸대죠. 그럼 I have to buy once 쓰면 되겠네. 나는 책들을 사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여기 사야만 한다 했는데 이것과 동일한 것을 사는 겁니까? 얘랑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I have to buy them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them 대신에 여기는 뭘 써야 될 상황이다? ones를 써야 할 상황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가 봐요 이렇게. 자, 부정대명사 해놓고 not과 관계없다는 얘기 했고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대화가, 내가 대화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나온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뭐만 같은 거다? 종류만 같은 것을 대신해서 쓰는 게 부정대명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더를 못 붙인단 말이야. 더를 못 붙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아까 나온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종류만 같은 것 대신 쓰는 대명사가 부정대명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대명사 1은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가리킬 때 쓰며, 다른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어 플러스 뭐인 경우, 어 플러스 명사를 또 써야 하는 경우에 이거 귀찮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대신 쓰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뭐다? 1이다. 더 플러스 명사가 아니고, 더 플러스 단수 명사는 1이 아니고 뭐가 된다 했어? it이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수명사일 때는 아까도 봤듯이 once로 쓴다. 책을 한 권 잃어버렸고 내가 사야만 한다 할 때는 I have to buy one 이라고 한다 했어. 근데 책을 여러 권 잃어버렸고 그 책을 다 사야 되면 I have to buy once 라고 해야 된다고요. I have to buy them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화 뭐 말을 합니다. I need a watch. 내가 뭐가 필요한데? 시계가 필요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Can you lend me one? 의 뜻은 넌 나한테 빌려줄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lend의 뜻은 무슨 뜻이다? 빌려주다. 빌려주다. 여기 사용된 문장, 선생님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서 문장의 구조라는 말을 할 거야. 여기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Can you lend me one? 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lend A, B야. lend A, B 라는 이러한 문장의 구조는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냐? A에게 B를 빌려주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야. 여기에는 A 자리에 B가 왔고 B 자리에는 1이 왔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의 시계를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자, 내가 책을 또는 시계를 빌리려고 하는데 난 특정한 시계가 필요한 거야? 시계면 상관없는 거야? 시계만 상관없는 거죠. 빌리는 사람이 난 특정한 시계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쵸? 뭐면 상관없는 거야? 시계면 상관없는 거죠. 그쵸?
선생님 여기에 watch 한번 나왔잖아요. 얘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선생님. 자, 여기서 시계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여기에 나한테 빌려주겠니?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야 돼? 난 지금 시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데 이게 다시 등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시계 중에 아무거나 하나면 상관없는 겁니까? 아무거나 하나면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Can you lend me i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 It을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he watch 이 자리는 Can you lend me the watch야? Can you lend me a watch야? Can you lend me a watch이기 때문에 the watch가 아니고 a watch이기 때문에 그래서 it이 아니고 one이 와야만 한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it? 해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럼 뭐 어쨌다 막 해석해. 여기에 it 딱 써있으면 애들이 열심히 해석합니다. 나는 시계가 필요해. 너는 빌려줄 수 있니? 나에게 그것을. 어디가 틀렸지? 너 나한테 그거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it이 써있으면 그건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에 a watch가 와야 되고 the watch가 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have red gloves. She wants the same ones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갖고 있잖아. 뭘 갖고 있어? 빨간 장갑을 갖고 있네요. 그쵸? 그럼 그녀가 뭐인데? 어? 원하죠. 뭐를 원한대? 똑같은 빨간 장갑을 원한대죠. 그쵸? 나 빨간 장갑 갖고 있는데 그녀도 또 똑같은 것들을 원해 이러고 있어. 그래갖고 그녀가 내 거 뺏어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종류의 다른 빨간 장갑을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야 그거 내놔! 이겁니까? 아니죠. 그쵸?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서 물어보고 나서 나 시내에 있는 뭐 디스커버리에 샀어. 거기 졸라 비싸다 그런데?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겠죠.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the gloves. She wants the same gloves. the gloves야. 그냥 gloves야. 그냥 gloves란 말이야. 선생님 여기 더 있는데요. 이 더는 누구 때문에 등장하셨어? 얘 때문에. 뭘 더를 좋아하는 어떤 시 두 개 소개시켜줬어. The same, the only. 됐습니까? 예, 이 더를 사용한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기 챕터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더 정관사 부정관사 할 때 뭐 더를 쓴 이유가 뭐 너알 나알이다 아까 그거다 뭐 더 선 더 씨 더 스카이다 뭐 이거 했던 거하고 아무데도 없었어. 예. 여기에 더는 얘 때문에 등장한 거야. 세임이 워낙 뭘 좋아하시더라. 더를 좋아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부정대명사 1은 앞에 나온 특정한 명사를 가리키는 it과 구별해야 된다. 자 대화하네요. Do you like the dress? 너 그 드레스 마음에 들어? 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like it 이라고 대답하는데 여기에 I like a dress야 I like the dress야 I like the dress. 오케이, 여기에 the dress 할 때 the가 붙어 있는데 이 더는 더를 붙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야?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 드레스를 사놓고 둘이 대화하나 봐. B가 드레스를 하나 샀나 봐요. 됐습니까? B가 드레스 하나 구입했는데 A가 B를 쳐다보면서 너 그 드레스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든다.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이니까 I like one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I like a dress야. Do I like a dress야? I like the dress야. 그렇지. 그러니까 one 써야 되겠죠. 이게 지금 책이 틀렸죠. I like a dress 대신에 on이시니까 그렇지. 끔뻑끔뻑 I like all dress야 I like the dress야 이놈 시키야. 왜 the dress인데 거기 the dress 할 때 the를 쓰는 이유가 the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야? 그래 근데 무슨 all dress야 all dress면 그 자리에 one 써야 되지 있으면 틀리겠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자 뭐 살펴볼 게 뭐 있나 한번 볼까? expensive 뜻이 뭔지는 알 거고 내가 궁금한 건 반대말이 궁금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용히 하시고요. 5번에 잘 보면 A의 5번에 잘 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어디가 틀렸어? 5번에 A의 5번에 잘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에 배운 거를 조용히 하세요. 됐습니까? 생각하고 있으라고 다음 시간에 대답해 달라고. 어딘가 틀렸어. 됐습니까? 그게 어딜까? 그리고 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니들이 배운 원칙대로는 그렇지만 사실 실제 대화나 글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해 라고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법 규칙을 100% 적용시키면 틀린 게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딜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피자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어. 오케이. 글래스가 무슨 뜻도 있고 글래스요? 식이랑 유리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glasses가 있는데 여기에 glasses는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난 새 것이 필요해. 나는 분홍색 신발 안 좋아해. 난 파란 거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부정대명사를 배웠는데 소감 한마디씩. 어때? 그전에 이거 배우기 전까지 뭘 몰랐는데 이제 배우고 나서 뭘 알게 됐어? 지금 뭐? 하나도 모르겠어. 선생님 설명을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 알겠는데. 뭐라 알겠는데. 드레스는 원이야. 왜 그때 왜 드레스인데? 어떨 때 드레스 쓰고 어떨 때 더 드레스 써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고 또 혜리는? 소감 부정대명사 배우면서 나 이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고 민준이는? 생각하고 계시고 말 되게 하기 천천히 말 시동 걸는데 어떤 차는 시동이 빨리 걸리고 어떤 차는 시동이 늦게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여섯 대의 자동차 중에 두 대는 시동이 너무 빨리 걸려 막 한 대는 적당히 걸리고요 그쵸? 세 대는 시동이 얼마나 늦게 걸리는지 그래 뭐 먼저 시키게 저는 원이 원 파란 원이다 1 원장 그래서 원이 이렇게 불특정한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부정대명사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뭔데?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가 뭔데? 이것은 불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불특정한 게 뭔데? 특정한 거 아까 그거가 아닌 종류만 같은 거 그렇지 드디어 아이고 또 저는 원이라는 게 복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도 못했다 원즈 하나 둘이 아니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제 뭐 지우가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 니만 말하나. 나도 와. 자, 한 말 좀 하자. 어, 오케이. 그럼 지우 설 지 제기대명사 설명은 지우가 할 거예요. 제기대명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뭔 소린데? 선생님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어? I love myself.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제기대명사는 사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첫 여기에 써 있는 거에서 제기대명사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가르쳐 줄 거야. 됐습니까? 아, 그러면 안 돼? 책에 있는 대로 해야 돼? 책 쓴 사람이 워낙 위대해서. 그쵸.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설명했겠죠. 중학생들한테 필요한 거. 그쵸? 오케이. 제기대명사 쓰는 이유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부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있죠. 자신이란 뜻으로서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칠 때 쓴다. 됐습니까? 이게 제기대명사 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 근데 이게 뭔 소린지 좀 설명 좀 해봐. 주어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게 뭔 소린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 됐습니까? 저 앞에서 설명했어. 응? 오케이. I did my homework 라는 표현이 있다 치자. 네. 됐습니까? 그럼 뭔 뜻이야? 나는 했다. 나의 숙제를. 이 뜻이지. 됐습니까? 나는 나의 숙제를 했다. 근데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아,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숙제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쵸? 야,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어? 맞아. 숙제 네가 한 거 맞아? 아니, 네가 한 거 맞아? 그거예요? 네가 했어 진짜? 너를 와, 왜 안 했어? 네가 한 거 맞아? 그거요? 네가 한 거 맞냐고. 그거요? 진짜 네가 했어? 진짜 네가 했냐고. 할머니가 대신 해준 거 아니야? 어? 네가 한 거 맞아? 왜 말하는 거 진짜? 말해 줄 수 있겠네. 네가 한 거 맞아? 진짜? 네가 진짜 했어? 어? 미치 동생한테 시킨 거 아니야? 어? 네가 진짜 한 거 맞아?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 자꾸 의심해. 어? 내가 분명히 내가 숙제 했는데 선생님 자꾸 의심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어떤 말을 넣을까? 아니 우리말 한국사람이 뭐 자꾸 욕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나의 숙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어? 내가 스스로 했어요. 어, 그렇지. 그런 거 써도 좋아. 그래, really 이런 거 써도 되겠지. 어? 자, 그럼 내가 직접 했어요, 내가 스스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I did my homework 이러면 된다고요. I myself did my homework. 야, 네가 직접 네가 한 거 맞아? I myself did my homework. 내가 직접 I myself did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또는 어디다 넣어도 되냐? 여기다 넣어도 돼요. I did my homework myself. 됐습니까? 이게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우리말 해석은 누구누구가 직접 또는 누구누구가 스스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내가 스스로 했어요. 내가 직접 했어요. 됐습니까? 강조할 때는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를 쓰거나 또는 주어의 바로 뒤에다가 제기대명사를 쓰면 강조하는 표현이다. I did my homework myself. 내가 직접 했다니까요. I myself did my homework. 이렇게 표현하면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myself 이거 끊어 읽게 해보면 누가? He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됐는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직접 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My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묻겠죠. 네. 넌 너의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면 How did you do your homework?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 뭐? Myself. 내가 직접 됐습니까? 자, 이게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라는 두 번째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거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 뭐 이거는 밑에 여러분들이 컨닝하면서 아까 봐, 다 알겠어. I가 뭐 한다? Love 한다? 누구를? Myself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 나 자신을. 오케이, 그럼 끊어있게 보면 누가? 내가. 내가. 오케이, 그래서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어? Who do you love? 그렇죠. 이번에는 뭐? Who do you love? Do you love겠지. Who do you love? 됐습니까? 아이... Who do you love? I love myself.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용법을 보고 무슨 용법이라 하냐면 제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라 그래, 예를 보고는. 예를 보고는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밑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제기용법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지금부터 설명할 건, 자, 이 myself가 후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근데 여기에 myself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네. 됐습니까? 네. 어떻게 했다고? 직접 했다? 스스로 했다? 어찌 했다고? 직접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yself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숙제를 어찌 했다고? 아, 네. 어찌 했다고? 내가 직접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myself랑 여기에 myself랑 생긴 건 똑같은데 얘는 무슨 시야? 어찌 했다고? 직접 했다고. 무슨 씨야? 어찌 씨라고 얘는. 됐습니까? 얘는 어찌 씨야. 어찌 씨는 생략해도 전달되는 내용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강조적 용법, 이건 지금 2번 용법이 강조적 용법이라 했어. 강조적 용법의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있다. 왜? 그럼 얘는 왜 생략할 수 없는지 볼까? 자, 이번에 I love myself 할 때 myself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지. 네. Who에 대한 대답이면 이건 무슨 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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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찌 시야? 이름 시. Who are you? 이름 시. Who are you? I'm 권성모. 네. 무슨 시야? 이름 시지. 됐습니까? 예예. 알았다 알았다. You are very bright. 얘는 이 똑같이 생긴 myself인데 얘는 이름씨로서 왔어. 얘는 무슨 씨로서 왔어? 어찌 씨로 왔다고요. 그래서 얘를 생략해볼까? I love 나는 사랑한다. 오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전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없어. 얘를 보고는 무슨 적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라고요?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된 녀석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치도 바꿀 수가 없다. 무슨 어 자리에 있어야 한다?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목적형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대기대명사 강조제곱법으로 사용되면 주어 바로 뒤에 쓸 수도 있고 문장의 끝에 갈 수도 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직접 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전달되는 내용에는 다만 강조만 받지 않았을 뿐 내가 숙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변함이 어찌 했다고? 직접 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빠져 있는 거, 여기 빠져 있는 거, 재개대명사가 사용된 수거들이 있어. 수거 어디 어디에 넣다? Be late for.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Be good for. Be late for. Be proud of. Be good at. Be good for. 뭐뭐에 관심. 나 준비하고 있어. 준비. 너무 빨리 시동 걸린 애들. 약간 전기차들. 전기차들 좀 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들. 알겠습니까?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할 거야.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네. 뭐뭐를 재밌어 하다. 뭐뭐를 재밌어 하다. Be interested in. 이런 것들을 보고 수거라 그러죠? 네. 됐습니까? 재기대명사가 사용된 수거들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서 라는 뜻은 by oneself 입니다. By oneself, 혼자서. 뭐 사용되는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I went there by myself. 뭔 소리야? I went there by myself. 난 거기를 간다. 나 자신. 간다? 난 간다. 간다. 웬트인데? 난 갔었다. 응. 난 거기 혼자 갔었다. 어찌 갔다고? 혼자 갔다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무슨 시동어리냐면 어찌 갔다고? 혼자 갔다고.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돼. 얘를 같이는 생략할 수 있어. 근데 얘만은 생략할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수고, 외워야 할 수고 두 번째. 스스로 자신으로 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같아. Around my house.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뭐냐? 얘는 for oneself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라는 뜻일 땐 for oneself입니다. For oneself. 그래서 I bought my house for myself 하고 있네요. I bought my house for myself. 없지. 내가 뭐 했대요? 지었다? 96개 안 외우고 있는 티를 너무 내지 마시고요. 아, 샀다고요? 내가 샀대요. 뭘 샀대? 나의 집을. 나의 집을 어떻게 샀대? 나의 힘으로. 오케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without others help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 뭐 have a good time도 있는데요. have a good time 말고 어떤 표현이 있냐? have fun? enjoy oneself 라는 표현이 있다.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재미가 없지, 그치? 나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고 싶으면 I enjoyed oneself in the party. In the party. I had a party. 헤이, 시제 과거인데. Enjoyed. I enjoyed.
I enjoyed myself. Where? 어디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그래서 enjoy oneself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같은 표현은 이거 같은 표현이죠.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Have a good time이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혼잣말 하다는 뭘까? 혼잣말 하다. Talk to myself겠죠. Talk to oneself. Talk to oneself 하면 혼잣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에서 뭔 소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또는 뭐 my 같은 거죠. myself 같은 경우에 또 목적격의 himself 같은 경우. 오케이. 여기서 self나 또는 selves를 붙여서 제기 대명사를 만든다. 일단 나 자신은 뭐다? myself. 됐습니까? 너 자신은 yourself. 2인칭 단수입니다. 자, 2인칭은 그동안 단수 복수가 똑같았어 계속. 근데 드디어 제기대명사에선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 2인칭 단수니까 얘 의미로 얘기하면 너 자신이란 뜻이고 얘는 너희들 자신들 이란 뜻이란 말이야. 유는 계속해서 너도 유였고 너희들도 유였어. 소유격도 똑같았고요. You were. 소유격 대명사 yours, 목적격 you, 계속 단복수가 똑같았어. 근데 제기 대명사만 달라요. 단수 너 자신은 yourself고요. 너희들 자신들은 yourselves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자신은 himself, 여자 자신은 herself, 그 다음에 it의 제기 대명사는 itself,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they니까 they의 제기대명사는 themselves. 그 다음에 we의 제기대명사는 뭐다? ourselves. 그러니까 we는 복수니까 ourself 하면 안되겠죠. ourselves, themselves, yourselves,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요까지는 설명 들어야 돼. 제기대명사. 자, 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제기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제기용법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를 대시해서 쓰며 생략할 수는 없다. 무슨 시? 이름씨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often talks to himself가 무슨 뜻이겠어? He often talks to himself. 그는 자주 말을 한다. 그는 자주 말을 한다. 혼잣말 자주 한다. 자기 자신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고. 그는 자주 혼잣말 한다겠죠?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does he often talk to? Who does he often talk to? 그는 누구에게 자주 말을 거니? Who does he often talk to? 누구한테 말 건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얘는 생략하면 안 되고 위치도 다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은 뭔가 강조할 때 쓰며 뜻은 뭐다? 스스로 직접 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어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난 숙제 했어요. 어찌 했다고? 스스로 했어요. 직접 했어요. 나 자신의 힘으로 했어요.
그래서 위치는 he, 한번 읽어볼까요? He?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의 뜻이 뭐겠어? 그는 그의 숙제를 한다? 스스로 어찌 한다고? 스스로 직접 한다고요? himself의 위치는 여기 와도 되고 또 다른 위치가 어디라고요? He himself. 그렇지.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해도 된다. 여기 강조하는 말 뒤라 했죠. 그러니까 he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himself를 여기다 넣거나 또는 문장 끝에 쓸 수도 있다.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im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How? Does he? His homework? 쟤는 맨날 저러네. 언제쯤? How does he do his? How does he do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He 직접! Does. 스스로 한다. He does his homework. He does his homework by himself. him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쪽 알맞은 건 누구라고 하고요? 여기 A의 3번 보세요. A의 3번. 반갑죠? 그렇죠? 에이의 3번 뭐가 반가운데? 어? 에이의 3번에 뭐가 반가운데? 어? Be proud of가 있네요. 조용히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의 1, 2, 3, 4, 5, 6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생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구분하세요. 생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완성시킨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제기대명사가 후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how에 대한 대답인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던 걸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에서는 그걸 묻고 있네요. 나는 다쳤다. 자신을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 여러분들 take care of가 뭔 뜻인지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C에 1, 2, 3, 4 생략 가능 불가능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직접 그의 컴퓨터를 수리한다. 그들은 파티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거 무슨 시제일까? 나의 아버지가 직접 그의 컴퓨터를 수리한다. 현재 시제.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과거 시제네요. 이 둘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생략 불가 가능, 생략 가능 불가능 구분해 오세요. 빨리 가져와. 숙제 뭔 숙제인지 알아 몰라? 아, 그 여적 시험 치는 거예요? 예. 시제가 뭔데?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시간을 나타내는. 아. 현재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낸다. 오케이. 시간을 그럼 시제는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 기동사나 아니면. 아, 시간을 나타내는 비동사. 자, 시제는 어디를 보면 된다? 문장에 있죠.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 여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중인 ing. 뭐?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표현도 있죠. 됐습니까? 결국 시제는 뭐를 묻는다? 누가 다 여기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데? 비동사 양념씨 양념씨부터? 그 다음에 하다씨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먼저 비동사 현재형은 am, is, are가 있고 과거형은 was, were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동사 하다시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있으면 현재시제야?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시제고 뭐가 들어있으면 did가 들어있으면 과거시제인데 그 did가 들어갔을 때 enjoy 같은 경우에는 규칙 변화야 불규칙 변화야? enjoy의 과거형 뭐예요? enjoyed죠. 그쵸? 그럼 얘 규칙이겠어? 불규칙이겠어? 규칙이겠죠. 어? 네. 하지만 고 속에 did 들어가면 뭐가 돼요? went. 예, went가 되죠. 이런 애가 불규칙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양념씨 같은 경우에 can의 과거형이 있어. can의 과거형이 뭘 것 같아? can의 과거. can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I can swim. 난 지금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네. 근데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다고 있었다. 싶으면 얘들 분명히 이런 거 볼 수 본 적 있을 텐데. could. 아, could. 오케이. can의 과거형은 뭐다? could다. I could. 잘 생각이 안 나. could. can의 과거형. 됐습니까? 근데 could는 뭐 can의 과거형이긴 한데 꼭 과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만 쓰는 건 아니야.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하고 싶을 때 can 대신에 could를 쓰기도 해. 어쨌든 형태적으로 could는 can의 과거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제는 어느 부분을 보면 되고 누가 다에서 이 부분을 보고 동사라 그래도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일반 동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고 조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진행형 시제로 나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규칙 동사라는 거 이제 시제 파트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동안 공부해라 해라 말만 했죠. 그쵸? 이제 시험 치기 시작할 거야. 다시 그니까 96개 중에서 30개씩 시험을 칠 거고요. 예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기 시작할 건데 그게 내가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 96개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야 내일부터 시험 칠 거니까 100점 맞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미친 선생이죠. 됐습니까? 내가 최소한 5번 6번 정도 기회를 준다 했어. 됐습니까?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익힘학습 하세요. 쓰기 어렵게 생긴 것들 골라서 따로 적어놓고 걔들을 자꾸 write, wrote, written 뭐 strike, streak, stricken 됐습니까? 이런 것들 쓰기 어려운 것들 where, were, run 이런 것들 쓰기 어려운 것들 있으니까 됐습니까? 쓰는 연습도 좀 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뭐 자 그래서 먼저 포커스 21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여기 등장인물은 뭐 was, were 그렇죠. was와 were가 나오겠죠. was 하면 뭐의 과거형인지 알죠? am, is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다음 포커스 22에서는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하겠다는데요. was랑 not을 줄였으면 뭐가 돼? wasn't 되고 그 다음에 were랑 not을 줄였으면 weren't 되겠죠. 그럼 부정문 다 해결됐네. wasn't 하면 되고 또는 weren't w-e-r-e-n 점 찍고 t입니다. 똑바로 적어드릴까요? wasn't, weren't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정보 중에 비동사 과거 시제에 not 집어넣은 거네요. wasn't, weren'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의문문은 네가 현재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하면 되겠죠. 그럼 네가 과거에 행복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ere you happy 하면 되겠네. 네. 됐습니까? 이게 비동사 과거 시제 의문문이네요.
너 어디에 있었었니? 하고 싶으면 Where were you? 하면 되겠네. 그쵸? 그것은 어디에 있었었니? 하고 싶으면 Where was it? 하면 되겠죠. Where was it? 그거 어디 있었니? Where was it? 넌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이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you happy 하듯이 Were you happy 하면 비동사 과거 시제 의문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 1번 동사 했으니까 이제는 무슨 시? 여기서부터는 여기에는 비동사 얘기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하다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커스 23, 24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 did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play, played, played, visit, visited, visited, stay, stayed, stayed처럼 뭐 하는 애들도 있고 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go, went, gone,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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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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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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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ere one처럼 뭐 하는 애들도 있다?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다. 그 다음에 포커스 25에서는 나는 갔었다는 뭔데? I went인데 나는 안 갔었다는 뭐다? I didn't go. 됐습니까?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네요, 이게. 됐습니까? 일단 포커스 26에서 할 건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갔었다는 뭔데? You went. You went인데 너는 갔었니 하고 싶으면 Did you go? Did you go? 아, 이거구나. 하면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포커스 27에서는 뭐 할 예정이냐? 하다시에 뭐 붙이는 방법? 하다시에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대요. 하다시에 ing 붙이는 방법 하면 어디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전에 나랑 같이 했는데 그치? 네? interested가 ing 붙인 겁니까 혹시?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짓 같은 경우에 어떻게 ing 붙인다 이런 정도도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컷 같은 경우에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컴 같은 경우에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lie 같은 경우에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종류 그쵸? 네 가지 조심해야 될 거 했었죠. 됐습니까? 기억나잖아. 에이, 안 나? 설마? 약간 감감이. 이거 ing 붙이면 커팅.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cutting ing이니까요. 그렇죠. 왜 그런데? 왜냐하면 t 아, 앞에 그 i 자른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새 또 다 까먹었네.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할 거고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도 있고, 과거 진행형도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현재 진행형. 나는 지금 뭐, 영어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뭐, 한 시간 전에는 뭐, 집에서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건 과거 진행형이죠. 그쵸? 너 1분 전에 뭐 했어? 졸고 있는 중이었지? 지금은 뭐 하는, 지금 현재는 뭐 하는 중이야? 정신 차리고 있는 중이야? 5분 전에는 과거 진행형.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뭐 다 했던 거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제란 무엇인데? 자, 영어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 생각한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장이라는 게 전부 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안 했다, 누가 뭐 안 했다,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하는 거잖아. 네. 문장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준이 여기에 현재가 있으면 그 행동이 여기에 찍히는 거냐, 점이 그 행동이 여기에 찍히는 행동이냐, 아니면 여기에 점이 찍히냐, 아니면 여기에 점이 찍히냐. 어? 맞아, 뭐야? 장사, 유리사. 뭐야 너는 갑자기 꺼져 이 자식아. 또는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아니면 요렇게 할 거냐. 응? 그러면 여기 이거 여기 점이 찍히는 행동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 나는 뭐 나는 학교에 간다야, 학교에 갔다야, 학교에 갈 것이다야. 학교에 간다 이런 느낌이지. 어, 학교에 간다. 그렇지?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아, 학교에 가는 갔었다. 그렇죠. 학교에 갔었다가 되는 거지. 어, 왜?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과거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똑같은 동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 그래? 나는 갈 것이다. 갈 것이다. 나 학교 갈 것이다 이러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그래? 미래. 미래라고 그러지. 미래 시제. 그렇지?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해 볼까? 요런 느낌이면 똑같은 행동을 요런 느낌이면 뭐라 그래?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이러겠지. 현재 진행형. 어. 여기다 갖다 놓으면 과거 진행형? 가는 중이었다.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가 되겠지. 네. 그렇지?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는 뭐? 과거 진행형.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그렇지,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일 거다. 어? 야, 너는 10분 뒤에 뭐 할 거야? 학교에 아마 가고 있는 중일걸? 응? 너 3시간 뒤에, 너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다음 주 이 시간쯤에 뭐 하고 있을 거야? 다음 주 이 시간쯤이면 뭐 캠핑 가서 놀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수학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고 있을 것 같, 있는 중일 것 같은데?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얘를 보고는 미래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서희. 자, 여기에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말로? 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학교에 갔었다. 여기, 이런 느낌이면 뭐라고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었었다. 걔를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고, 니네 학교에 다 배웠어. 그치, 수업 시간 다 배웠지? 안 배웠어? 진짜로? 모르겠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알아? 진짜? 요즘 뭐 배웠어? 오늘 뭐 배웠어? 아니 뭐야, 뭐 이번 주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지? 어. 자, 그리고 얘가 5학년 때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들 중1 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2 올라가면 뭐 배우냐 이런 것도 배울 거야. 이런 느낌의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대과거 시제도 배울 거고요. 대과거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도 배울 거고요. 어? 그때 또 현재 완료 시제 배울 때 또 PP형 또 써. 세 번, 동사의 세 번째 연속 또 쓸 거야. 그러니까 96개 얼른 외우세요. 시간 없어. 자, 너무 겁줬나? 1학년 때는 요게 답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첫 번째, 명사 셀 수 있나 없나 무지하게 따지죠. 두 번째, 영어는 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제는 총 몇 가지다? 6개 시제밖에 없어. 근데 이외에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까지 합치면 6개에다가 또 6개 합치니까 12개 시제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나머지 6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울 거니까. 근데 중2 때 배우는 거 모르고 중2 때 거 알 수 있어? 자, 어떤 애들이 사회나 또는 과학 같은 과목을 시험을 못 치다가 열심히 하면 막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어?
뭐 중1, 2 때 아무것도 뭐 안 하다가 아 정신 차려갖고 중3 때 열심히 하면 중3 때 뭐 열심히 했어 어, 사회 성적 올라가 과학 성적 올라가 어? 중1, 2 때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갖고 열심히 하고 올라가 오케이 중1, 2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3 때 수학 성적이 올라갈까?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 공부를 안 해 복습 안 해서? 자 수학은 어떤 과목이냐? 수학은 위계적 과목이야 수학은 위계가 있어 위계 오케이 이 위계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 덧셈과 뺄셈을 모르는 친구가 곱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곱셈을 모르는 친구가 나눗셈이 돼요? 아니요 응? 안 되잖아 그 이전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르는 과목이야 수학은 어? 자 영어? 영어 단어? 위계적이지 않아 어? 영어 단어 뭐 맹탕 놀다가 중3 때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영어 단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 돼 그래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돼 응? 그런데 뭐는 문법은 어 전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른다고요 응? 현재 시제 모르는 애가 현재 진행형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 현재 완료 시제 어떻게 이해할 거야 어 네. 알겠습니까? 예. 자 문법은 위계적이기 때문에 전에 걸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자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다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랬어 주어의 동작이다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냐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는 안 돼도 대충 현재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과거 진행인지는 표현이 된다 이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할까? 자 동사는 했는데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건 아까도 그림 그렸듯이 어느 부분을 얘기한 거다 누가 다에서 이 부분을 보고 동사 부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하다시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다시 부분에 뭐 여기 고 같은 게 들어있으면 뭐 가는 동작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여기 I가 있었는데 여기에 M happy가 들어있다 그러면 주어인 I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건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됐습니까? 근데 I am happy니까 언제 행복하다는 거야 소희야? 어? 근데 여기에 I am happy 대신에 만약에 I was happy가 돼 있으면 어 그러면 언제 행복하다는 얘기가 된 거야? 과거에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소희 중학교 올라가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I was happy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이건가요? 초딩 때 참 행복했는데 뭐 이런 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에도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의 꼬라지를 어떻게 생겼는가 하다시라면 did가 들어간 형태 비동사라면 was나 were가 있다면 과거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이거를 tense라고 한다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누가 다 부분에 어떻게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진행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에는 단순 시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점 3개 찍었죠 아니 화살표 3개 찍었죠 예.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 시제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이걸 보고 진행의 시제 네. 여기까지는 몇 학기 때 배운다? 중1 때 배운다고요 네. 그 다음에 완료 시제 뭐 이렇게 생겼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seen her before.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나 본 적이 있다라고 뭐 요렇게 생겼네요. 누가 다 부분. 예, 어디 출신이야? 뭐 하냐 지우야? See. So. So seen. Seen이죠. 맞습니까? 아무 분사였나? 오케이. 뭐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중2 때 배울 거니까. 하여튼 see so seen인 건 알아야지. 예.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단순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와 진행형 시제를 살펴볼 거라는데 단순 현재 시제는 왜 안 하지? 너무 간단해서. 아, 너무 간단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많아서. 이미 있어요? 이미 해서? 여기에 챕터 1에서 니들 뭐 배웠어? 비동사 현재 시제 다 배웠네 여기서. 여기서 M is R 갖고 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뭐 배웠어? 챕터 2 제목이 뭐야? 일반 동사네. 여기에서 지금 뭐 두 아니면 뭐 들어있는 거? 더도 들어있는 거 했어 안 했어? 이게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했네. 현재 시제는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집중적으로? 단순 과거 시제와 그 다음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참 나중에 하자. 과거 시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내는가?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과거 시제 나타내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겠지.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비동사니까 비동사의 과거는 뭐나 뭐 was나 were 사용되면 과거겠고, 그 다음에 하다시는 뭐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얘가 뭐랑 뭐로 나뉜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로 나뉜다. 규칙은 d나 또는 ed로 끝나는 경우겠죠. visit, visited, stay, stayed, play, played. 그 다음에 불규칙의 대표적인 거 뭐 생각나는 거 뭐 없나요? went, go, went, gone 이런 게 있네요. 또 뭐? where, were, run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양념씨 같은 경우에 can 써야 할 상황이면 could를 쓴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단순 시제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는 동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 어쩌고저쩌고. 여기 지금 뭐 비동사, 일반 동사만 나와있고 양념씨 얘기는 없죠. 양념씨 얘기는 이 다음 챕터가 뭔지 뻔하게 보이는데 이 다음 챕터는 아이고 이 하나 중간에 끼어들었네. 다음 다음이네. 조동사 나오네. 조동사가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양념씨입니다. 그때 미래시제랑 뭐 이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겠고요. 숙제 안 낸 것들 그리고 또 필기 안 했는 것들 보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어두워졌어? 이게 뭐 어두워?